천명을 성이라고 말하고 중용을 밝힐 때 세 가지로 밝힙니다. 지금 세 가지로 밝혀도 세 가지가 다 그게 바로 중용이라요. 천명지 유성, 솔성지 유도, 수도지 유교, 이게 이제 가장 대학에처럼 그런 게 체제가 같지 않은 대학 지도는 제 명명도, 제 친민, 제 지어지선 가듯이 천명지 유성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지금 천명지 유성 세 가지로 이거 1번이고 2번이고 솔성지 유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가서 수도지 이교 그렇다면은 요 천명 그 다음에 성 도 이런 식으로 말했죠. 천명 또는 성, 도, 교 이렇게 말했잖아요. 맨 처음이 천명이니까 천명 다음에 이 성 또는 도, 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천명에서부터서 이제 나온 거죠. 원칙은 이제 천명을 여섯으로도 되죠. 천명에서 성과 도, 교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기둥을 세워놓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중용 자체가 천명도 되고 성도 되고 도도 되고 교도 되는 거예요.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천명은 주자의 해석은 하늘이 명령한다고 그런 식으로 봤는데 기독교 사상이나 똑같아요. 천주교 사상이나. 하나님이 천지전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와 길을 가지고 이를 주자의 해석은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하늘이 음양 오행을 가지고 만물을 화생하여 기 성형이 이역부원하니 유 명령이라. 기를 가지고 성형을 하고 이 몸을 이루고 이가 또한 거기에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명령과 같다. 하늘이 음양 오행으로서 만물을 화생해 가지고 기를 가지고 기운 기를 가지고 이 몸을 만들고 형체를 만들고 진리라는 이가 그 속에 들어 있다. 그러니까 명령과 같다. 그래서 명령으로 보았죠. 그렇게 본 것은 틀린 거예요. 그에선 잘못한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이나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유교학자라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빵점이래. 빵점. 그건 잘못한 거예요. 주자 이전에 천명을 해석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맹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맹자 주자보다 더 낫지 않아요? 막지 유자는 천야오. 이렇게 해석은 맹자 해석이요. 맹자는 주자보다 바로 천년 전에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제자 아니요? 그러면 유해석이 더 정확성 있겠어요. 맹자 해석이 더 낫지 않겠어요? 주자보다는 자사한테 것이 저
태운 아주 큰 성인이니까 하는 것 없이 하는 것은 하늘이고 이루는 것 없이 이루는 것은 명이다 말이지. 그래서 천명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논어에는 52지 천명이라 이런 말이 나오죠. 천명이라는 것이 하나 문자요. 이거. 공자가 50이 되어서 천명을 알았다. 천명이나 천도나 천리나 같은 말이다. 그걸 그냥 이라고도 하고 그냥 도라고도 하고 그걸 덕이라고도 하고 명덕이라고도 하고 그걸 또 인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걸 예로도 말하고 같은 말이요. 공자가 50에 천명을 알았다고 했죠. 천명이 바로 천도라. 그런데 천명이라는 말은 중국 것이 국어사전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이 명대로 사는 것도 천명이라고 하지요. 명대로 살고 죽으면 천명대로 살았다. 그것도 천명이고 또는 운명도 천명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명자로도 보거든요. 운명할 때도 이 명자죠. 또는 이 천명은 암자리를 천명이라도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도 일종원자 천자의 명령도 천명이라도 하고 천자 임금 명령 또는 옥황상제의 그 명령도 천명이라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자는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지금 해석한 거죠. 그렇게 해석할 게 없어요. 천명을 하나의 수로로 봐버려요. 하늘이 명령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천명으로 봐요.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천명이라는 것은 감산대사 해석하는 것은 천연의 천성이라고 말한 거죠. 천성과 같은 걸로 본 거죠. 천성이라도 하잖아요. 성자나 그냥 성이라도 하고 본성이라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성이라 하기도 하고 천성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말이죠. 천명지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산대사 해석입니다. 말하되 우리 사람들의 성품이 천연하여 나에 속하고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진하죠. 참나. 그 자리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말이죠. 부모가 내 몸을 낳아주었지만 부모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천연적으로 본래 천연이란 말은 본연이라는 뜻이죠. 본래 그 말이죠. 나에 속한 것이요. 나의 진하, 나의 본체다 말이죠. 불과 외구라 밖에 가자 하여 구하지 아니함이라. 밖에 구함을 가자 하지 아니함이라. 예를 들어. 바깥, 그러니까 마음 밖에 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마음 밖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 잊어버린 것을 다시 찾거나 없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다. 본래 나한테 있는 그 자리다. 그래서 천명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하 득지 유명이니 내가 그 마음자리를 얻어가지고 명이 되었음이니 이른바 천연의 성이 천연의 명이 된 것이라. 천연성이 바로 천성 아니오? 천성이 바로 천명이다 그 말이오. 그러니까 감산대사의 해석은 천성 이꼬로 천명이다 그 뜻 아니오? 천명은 바로 천성이다 그 말이오. 이렇게 하나 똑같죠. 천성이 바로 천명이다.
그런데 감산대사는 6.25의 유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주자의 해석을 전제적으로 의지어지는 안 했지만은 그 말을 반박하면서 하지는 않고 그 말에 약간 그대로 조금 따라주는 그런 거기에서 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감산대사의 심중을 꿰뚫어 보면은 그런 것이 역력히 나타나 보입니다. 밑에 보면 이제 나오지요. 대개 천연의 병이 형과 그 속에 분부하여 받을 붙자 받아가지고 있음이니 그 말은 주자가 기를 가지고 형을 이루고 이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주자 그거는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이기설 학자들 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거든. 기성형이 이역 부분이 뭐여? 이를 먼저 말하지 무슨 기를 먼저 말했어요 또. 기성형이 이역 부분이라고 주자는. 주자 해석이 이렇습니다. 이제 주자 거예요. 이 앞에 것은 천이 음양, 천이 이. 하늘이 음양 오행으로서 만물을 화성하여 기운으로서 그 형을 이루고 이치가 또한 그 속에 들어 있으니 그것이 명령과 같다고. 이 해석은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유생들은 다 이렇게 보는데 이 해석은 의지하지 말고 내가 참고로 그냥 쓴 거라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으로 보면 제일 좋아, 아주 천주교인들이랑. 치고로 인지 유생이 여형 유주자는 명이요.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이 벌써 사는 것이 사는 것 있는 그 자체가 인생 자체가 형으로서 주가 되는 것은 형과 더불어 주가 되는 것은 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몸에 대한 주체자는 목숨이고 몸은 목숨이 붙어가지고 생명이 주관을 하지요. 또 명의 주가 된 것은 또 성이다 말이야. 그래서 성과 명이 둘이 아닐세. 그러므로 다만 천명이라고 말했다. 성명 불이지약이라고 하죠. 성과 명이 둘이 아니다. 마음은 성이고 몸을 지탱하고 몸을 유지향하선 목숨이니까 성과 목숨이 둘이 아니다. 성과 목숨을 둘로 보는 것이 성명 쌍수지학이라고 신선도에서는 둘로 봐가지고 둘을 다 닦지 않아요? 성명 쌍수지학이란 말이 있죠. 성명 쌍수라. 이건 선도에서 그래요. 신선도에서. 신선도에서 단전호흡을 하고 하는 사람들 다 성도, 성명, 장수라요. 성은 신성이죠. 이것은 명은 생명이죠. 그래서 성과 명을 둘로 봐가지고 성명 두 가지를 다 닦는다. 몸도 튼튼하고 정신도 튼튼하게 마음도 튼튼하게. 그래, 논인 사람들, 과학자들이나 모두 생략자들은 전부 다 뭐야? 튼튼한 육체,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있다고 그런 말 하죠. 튼튼한 육체, 튼튼한 정신이 있다는 식으로. 이것이 곧 천성이라. 그러므로 천명을 성이라고 말하니라. 기국대사의 해석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국대사는 좀 편의하게 했어요. 아마 지국대사, 감산대사 이 해석을 못 보셨는가 보시고 그렇게 했는가는 몰라도 지국대사 해석은 달리 했어요. 지국대사 해석은 기신론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기신론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천은 불생불멸, 불생불멸은 진야로 설명하고, 영 있잖아, 천명. 영은 생멸. 그러니까 여기는 생멸문이죠. 기신론의 진여문, 생멸문 나오죠? 여기는 이제 천은 진여문이고, 진여니까 진여문이고, 성했죠? 천명을 성이라고 했다. 천명을 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천자, 명자, 성자. 지국대사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은 뭐겠어요? 성은 생멸과 불생멸이 화합하여 비일비리를 명이 아리아식이라 그런 말 나오죠? 기신론에 아리아식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은 불생멸과 아리아식으로 봤어요. 성을 명은 생멸문 생멸로 보고 천은 진여문으로 보고 묘하게 해석은 했죠. 예? 그렇게 하니까 분명하기는 가죠. 예?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예? 아리아식이 제8식이라요. 제8식이 천진만물을 다 창조하는데 우리 사람도 제8식 가지고 보고 듣고 그러니까 안식 시각 청각 비각 시각 청각 후각 비각 촉각 치각 이것이 제6식인데 제6식이나 전후식인데 그것이 제7식 말라식과 또는 제8식 아리아식이 근본식이라요. 그러니까 그 아리아식에서 중생도 되기도 하고 부처도 되기도 하고 이 아리아식의 본체는 아리아식 속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본각이 들어있고 본각은 순수 이성짜리 본각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불각 문명이 번뇌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리아식 속에는 이 자리를 되찾으면 부처가 되고 여기에만 헤매면 중생되는 거예요. 여기 아리아식에 아리아식도 순수 이성은 본각이고 불순물이 섞여 있는 번외망상을 자아내는 무명 번외는 불각죽이라. 그래서 본각과 불각이 아리아식 속에 합류되어 있는 그건데 그게 바로 천명의 성이다 말. 천명을 성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진여문 생멸문을 아리아식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봐도 되지 않아요? 불교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솔성지 유도요. 그 성을 잘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두 번째, 천명성이요. 나는 그냥 유자 빼고, 지자도 빼고, 천명성을 잘 따르는 것이 도다 말이야. 천명성. 천명성이라고 해도 되고, 천성이라 해도 되고, 천성을 잘 따르는 그것을 본성자리를 잘 따를 솔자요. 거느릴 솔자인데, 여기서는 따라갈 솔자, 솔직하다는 그 솔자요.
성을, 본성을, 성덕을, 천명성을 잘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뭐 도가 무슨 당수도 태권도 뭐 그런 도가 아니라 우리 본성을 잘 따르는 것을 도라고 말한다. 솔성기 유도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사람들이 이미 천연의 성품을 받아서 명이 되었으니 생명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천지의 사이에 태남이 있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죠. 이미 이 성으로서 혁명의 주가 되었으니 우리 육체와 생명이죠. 형은 육체입니다. 육체와 생명의 주가 되었어요. 이 신성자리가 마음자리가 시직 자유 걸생 이래로 이것인 지건 걸생이 있음으로부터서 오므로 걸생이란 말은 그 글자 그 생명이 우리 사람이란 인생이 태남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이 태나면 뭐합니까? 무릇 밥 먹고 잠자고 쉬고 기거동작 가죠. 일어났다가 또는 움직였다가 살고 그렇죠? 기거와 동작이죠. 절선 부왕과 절선이란 말은 몸을 돌리는 거죠. 좌로 가, 우로 가, 좌향좌, 우향우 하는 것이 다 절선입니다. 훈련할 때도 하지요. 부왕이라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부라하고 고개를 이렇게 치키는 것을 앙이라고 하죠. 고개를 숙이든지 고개를 들든지 또는 동작 행동하는 것 동작을 하고 또는 운이라서 여러 가지 백방으로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운이라 항상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여러 가지 짓을 하는 거요. 못된 놈은 못된 짓을 하고 또는 착한 사람은 착한 짓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운입니다. 감산대사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죠. 내지는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든 거 밥 먹을 때 또 젓가락 젓자요. 숟가락 치자고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듬과 재채기하고 침뱉고 팔뚝을 흔드는 것이 하나의 일도 이 성품의 이 성의 천명성의 작용 아님이 없거든. 다 천명성에서 작용한 거요. 아까 말했듯이 밥 먹고 쉬고 기거 동작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밥 먹고 모두 다 재채기하고 팔을 흔들고 침뱉고 하는 것도 다 이 천명성은 작용 아닌 것이 없다. 다 천명성은 작용이다. 작용인데 어찌 하물며 군신 부자 부부 붕우인데 인륜의 대사가 또 어찌 이 성 밖에 떠났으랴. 인간의 삼강 오륜이죠. 오륜 아니요? 군신 부자 부부 붕우 하나가 빠졌구만. 장유 형제간 빠졌지만 내나 오륜 택이라요. 인륜의 대사가 어찌 이 성 밖에 떠난 것이 있느냐. 이 천명성 밖에 따로 존재한 것은 없다만 개 차성이 본래 광광명명일세 고유지 명이요. 대개 이 성이 본래 빛나고 빛나고 밝고 밝을세 그러므로 명이라고 말했다만 명이란 말은 저 밑에 끝허리에 명덕이라고도 나오고 밑에 박단말이 나옵니다. 대학에서도 밝은 덕을 밝히라 밝은 덕이라고 했죠. 또 건건하고 정정하여 사호도 잡념이 없을세 그러므로 정이라고 말했다. 정은 아까 것이 저 유정 유일했죠. 유정이라고 하는 그런 정이죠. 건건하고 정정이란 말은 그 자리가 깨끗한 거요. 말쑥한 거. 건자는 알쑥한 거요. 가을 날씨처럼 알쑥하고 청정해서 털끝만한 잡념이 없어. 거기는 불순물이 없어요. 본래 순수하다 말. 순수 이성이죠. 본래 마음자리가. 그래서 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불여 만물 유월세 만물과 더불어 짝이 되지 않냐세. 절대적인 존재죠. 상대를 초월해서
유일무이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된다고 말하며, 아까 저국에서 유정유일 말했죠. 본래 제2의 망념이 없을 때 그러므로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은 저 밑에가 나오는데 여기서 미리서 설명한 겁니다. 지성기도는 가히 전진이 뭐 그런 말이 저 밑에 보면은 나옵니다. 여기에 103페이지도 지성이란 말이 나오죠. 103페이지 끝으로 넷째 줄에 유 천하 지성이야 유 등환이라. 105페이지 둘째 줄도 지성기도는 가히 전진이. 또 넷째 줄도 지성은 여신이니라. 지성은 귀신과 같느니라.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성이라는 제2의 망념이 없어. 그래서 지성이라고 말하다. 제2의 망념은 뭐죠? 사람이 본래 순수 이성이 그대로는 여기서 지성이고, 순수 이성에서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그건 제2의 망념이라. 그러니까 제2의 망념, 두 번째 제2의 망념은 없단 말이에요. 제2의 망념은 그림자와 같이 생긴 거죠. 물에 거품같이 생긴 것이 제2의 망념인데, 본래 그 자리는 제2의 망념이었고, 본래 순일무이한 지극지성인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은 제2의 망념이 없으니까 지성이라고 해요. 성인들의 마음은. 대학에서는 그걸 신독이라고 말을 했고, 대학에서는 성의정신, 성이라고 말을 했죠. 같아요. 내가. 대학에서 말하는 그 명덕이나 여기서 말한 중용이나 같은 거요. 하나 알면 다 되는 건데 괜히 글을 해놓으니까 무슨 글이 있는가 하고 새삼스럽게 지금 더운데 이걸 또 한다고 한 거지. 대학 벌써 했으면 다 된 거예요. 사실상 대학 속에 다 나왔어요. 지성이란 말도. 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성이라고 하는 솔자는 따를 순자 따름이니, 이 본래 빛나고 밝고 정하고, 정이란 말은 순수한 거죠. 정은 정미라고 할 때 쓰죠. 쌀을 아주 깨끗한 쌀을 정미라고 그러죠. 정미. 정미소 할 때. 쌀에 가서 돌이 있거나 유가 있으면 정미가 아니에요. 껍질이 안 벗겨지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정미가 될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정자요. 순이란 거, 순수한 거. 정과 일과 지성의 그 성품을, 본성을 따라서 거기에 잘 수순하여 따라서 그것으로서 인군을 섬기면 그 자리가 본래 충성이 되고, 본성이 충성한 거요. 그대로 하면 인군을 잘 섬기면 충성이 되고, 그것으로서 부모를 잘 섬긴 이건 성이 효도합니다. 따로 뭐 효도가 따로 있고 충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광명 정일 지성한 그 본성을 그대로만 하면 구김새 없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만 제대로만 하면은 충성도 되고 효도도 되고, 이것으로서 부부에게 처하면은 성이 화하며, 부부간은 화가 제일이죠. 부부간이 불순해가지고 뭐야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혼한다고 한 것은 그 성화라고 할 수가 없죠. 부부간은 서로가 화해야 되니까 평화로운 거. 그것으로서 부모의 벗에게 잘 벗을 접대한 직은 성이 믿음이요. 그것으로서 만물을 사랑한 것, 박해가 박해를 하는 거죠. 박해를 하면 그게 바로 동체 대비가 된다고, 동체라고 하죠. 불교에서 동체 대비가 바로 애무로 극치라요. 불교에서는 동체 대비란 말이 있는데 대비란 말을 안 썼잖아요. 불교 냄새 안 풍기려고. 동체 대비.
그렇게 해야 모았나고 좋죠. 그것을 성이 인이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것의 박애가 바로 인이죠. 그것으로서 처리를 한지, 일에 처한 건, 일을 잘한 지간 한터럭도 거건나지 아니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음이니, 그것을 마땅하게만 잘하면 그것 성에 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서 상하의 분에 처하여 위아래의 직분에 처해서 절연하여 혼란하지 아니하거든, 참란하지 아니하거든. 절연이란 말은 분명한 거죠. 끊고 맺는 것을 분명히 일도 양단 거듯이 칼로 딱딱 자르듯이 과단성이 있고, 또는 정연하고 질서가 정연한 거죠. 물란하지 않는 그것을 성을 예라고 말하고, 인의지가 다 나오네요. 인의지 스티니. 이것으로서 이 성덕으로서 사물을 밖에 거울하여 관찰하여 한터럭도 흘리지 않는 것을, 이로도 차착이 없는 그것을 성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성자리 성덕 속에 본성 속에 인의애지신 충효자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인 사람이 천지에 태어나서 군신 부자 부부 부모 사이에 처하여 서충효화신 인의애지에 이르히 다이 성 가운데로 붙어서 유출하여 성 가운데서 흘러 나오는 거예요. 다 마치 뱃속에서 다 무슨 소변과 대변이 흘러 나오듯이 흘러 나와요. 그래서 일용 당행의 사이에 발현이 될 때, 날마다 서는 당연히 행해야 할 그게 도아니요, 인간의 도리. 그 당행의 사이가 인간의 도지요. 그게 나타날 때, 발현할 때, 그러므로 도라고 말하면요, 이 성을 떠난 밖에, 이 천성을 떠난 밖에 따로 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마음 밖에 도를 구하면 유도라요. 유도 밖에서 구하니까 밖에서 도를 등진 사람이죠. 그래서 유도요. 밖에서 구하면 유도고, 도를 등겼다는 뜻이 유도. 유도란 말은 지극히 나쁜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유도라고 하면 큰 욕이라요.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도인지 유도가 아닌지 모를 정도니까 유도란 말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덤덤해요. 큰 욕으로 생각을 하지 않죠. 옛날에 그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도를 엄격히 닦는 그 시절에는 유도라고 하면은 칼부림 나요. 저놈 유도라고 말이에요. 같은 공부하는 도반에게 말이에요. 이놈 유도 같은 놈이라고 하면은 막 그냥 눈에 불을 켤 정도로 그렇게 큰욕 중에는 최고 욕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뭐 유도가 뭔지 내도가 뭔지 그런 것은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므로 솔성을 도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 솔성하는 곳이 문든 솔성을 도라고 말한다고 하는 그 도가 바로 큰 대도지요. 수도지 유교니라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말한다. 그것까지만 했죠. 이제 다 했죠. 그거 했으면 이제 중용 다 한 거예요. 이제 오늘만 해도 다 된 거예요.